저희가 이렇게 사인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메시지도 적어봤는데 꼭 또 저희뿐만 아니라요 또 저희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그리고 또 태국에 현지에 계시는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또 현지 한류 팬분들도 같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더 많이 또 이 기분 좋은 기부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진짜 제가 여기 메시지에 태국 아이들이 모두 위너가 될 수 있게 되게 바란다고 적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시면 진짜 태국 아이들이 좀 위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.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. 당연히 저희가 이제 홍보 대사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이어나갈 거고요. 진짜 이렇게 또 위촉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저희가 일단 한류 스타로서의 스타라고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K-POP 아티스트로서의 좀 책임감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할 것이고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가 또 이제 새로운 앨범을 가지고 컴백을 하게 됩니다. 예, 그래서 잘하면 이 박람회 그 날짜에